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시리즈 X하고 S하고 스펙하고 출시일 알려줬잖아. 그러니까 이제는 소니가 발표할 차례네. 소니에서 이벤트 소식을 발표했어. 아마도 우리는 이 이벤트에서 플스5 스펙, 함께 나올 타이틀, 가격, 그리고 출시일, 뭐 플스5에 관해 궁금한 거 다 알게 되겠지? 너희들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S를 299달러에 출시한다고 했잖아? 이건 내 생각에는 졸라 공격적인 가격이야. 엑스박스가 플스보다 인기가 없으니까 엑박이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소니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참 궁금하다. 그리고 새로운 타이틀이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픽 완전 쩔던데 플스4하고 플스5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도 궁금하다. 그리고 스파이더맨 말고 다른 타이틀 더 있을텐데 그것도 완전 개 궁금하다. 파이널 판타지 16이 나올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암튼 여기 플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이야. 플스5 런치하기 전에 플스5 런치할 때 함께 발표될 엄청난 게임들을 쪼까 보여주려고 해. 감질나도록. 우리의 다음 디지털 쇼케이스는 월드와이드 스튜디오와 세계적 수준의 개발 파트너들이 최신 타이틀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알려줄 거고 아마도 한 40분 정도 할 것 같아. 9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 PDT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17일 목요일 새벽 5시. 졸라 새벽 5시야. 새벽부터 게임기 나온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엄마하고 여자친구하고 암튼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는 트위치하고 유튜브에 우리 채널에서 라이브 할거야. 엄마하고 여친, 와이프 잘 시간이니까 알지? 체크 yeah. 화이팅 여러분. 바이.